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로 전국을 강타한 젊은 오빠 가수 오승근. 성공적인 가수 활동과 행복한 결혼 생활 뒤에 누구보다 힘든 시절이 있었다는데 훈련소 시절부터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까지 소중한 친구와 함께했던 가수 오승근의 추억 속으로 이번이 마지막. 네, 오승근 씨 모시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이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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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이거 뭐 날로 젊어지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젊어진 마음이 젊어졌죠 이제. 아, 몸도 뭐. 몸도 그래요. 예. 아, 몸도. 예전에 제가 금과 은 시절부터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낙동강. 낙동강. 강바람이 앞가슴을 헤치며. 아, 요새 그죠 있을 때 잘해. 아, 예. 뭐 저 장미꽃 단송이도 또 하고 있죠. 장미꽃 단송이. 예. 있을 때 잘해가지고 장미꽃으로 이렇게. 예. 아, 그래요. 공주님은 잘 계시고요. 아이 그럼요. 아이고 떠박았던 제가 사실은. 제가 건재하니까. 아니 근데 아까 보니까는 뭐 군 네. 훈련소 시절 때 뭐 맺은. 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가지고 제가 그 군 생활하면서 이제 제가 3년 군 생활을 했는데 네. 그때 추억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가장 이 친구를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근데 나 오승근 대한민국의 육군이자 진정한 사나이가 되기 위해 군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자식이 빠져가지고 여기가 사는 줄 알아? 여러분들의 입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이젠 너희들은 사람의 길을 포기한다. 그리고 이제 내가 포기하긴 뭘 포기하냐? 이것들 목소리 봐라! 앞으로 주자! 야! 어리버리로! 저요? 네, 저요? 관등성명 대라! 노명진입니다! 뭐? 노명진이요! 어? 노명진? 친구랑 인사해. 여기는 형이 아끼는 후배 노명진이라고. 안녕하세요. 내 동생. 3년 전 형의 어, 대학 후배로 반갑다. 처음 알게 된 명진이 형. 노래 잘한다면서? 아유, 아니에요. 가수야 가수. 아, 어, 노명진이 형. 야! 이제부터 네 이름은 130명 훈련병 노명진이다. 알았나? 예, 알겠습니다. 앞뒤 맞자. 형. 그런 형의 후배를 우연찮게 훈련소에서 형. 만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래 속에 이거. 아, 계속 못 할 거야. 예. 앞으로 1분 안에 시간을 주겠다. 1분 안에 전투공을 받아 있도록. 실시! 동작 봐라. 형, 어, 근데 군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어, 미루다 이제야 왔지 뭐. 아유, 아무튼 이런 데서 보니까 정말 반갑다. 그래, 반갑다. 근데 형이 뭐냐 같은 동기끼리. 앞으로 그냥 말도 아. 정말? 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명진이와 전 형과 동생에서 전우이자 친구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육군이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을까? 훈련소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으며 이렇게까지 큰 고통이 따르는 줄 예전엔 미처 몰랐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고된 훈련으로 점점 지쳐가고 있었지만 난 이를 악물며 열심히 견뎌가고 있었던 어느 날 입대하기 전부터 가수 활동을 해왔던 나. 그 때문에 모든 장기자랑 시간은 항상 내 동무대였는데. 이리 와봐. 네! 130회 훈련병 오승근! 야, 이 녀석. 너 아주 죄 좀 아는데 너 사회 나가면 나 모른 척하기 없기다. 야, 너 앞으로 당분하면서 내 옆에서 일해라. 네, 알겠습니다! 덕분에 난 당번이라는 특수 보직까지 누르게 되었다. 아, 빨리 올라! 동작 봐라! 빨리 올라!
30분 내로 다 준비하고 식사 준비한다. 야, 오성구. 백삼십오연병 오승근. 네. 자, 이거 먹어라. 잘 먹겠습니다. 훈련소 시절 때 정말 고전수에서 정말 목숨을 다할 수 있다는 그 귀한 크림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오, 빨리. 와, 배고파. 빵 좀 같이 먹자. 아, 안 돼. 지상이 형 말이야. 안 된다니까. 이게 어떤 빵인데 쉽게 빼앗길 순 없지. 명진아, 명진아, 명진아. 명진아. 어, 왜, 왜, 왜. 짜잔! 어? 야, 이 귀한 게 어디서 났어? 아까 부장님이 하나 줬어. 먹어. 야, 이거 애들이 막 진짜 달라고 돈 비는 거 내가 얼마나 힘들게 시킨 건 줄 알아? 야, 고맙다. 진짜 맛있겠다. 야, 우리 나눠 먹자. 먹고 힘내. 그래, 고맙다. 와, 진짜 맛있겠다. 힘들게 지킨 크림빵. 명진이와 함께 나눠 먹었던 그 크림빵의 달콤한 맛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아, 진짜 맛있다. 하나? 나 100개로 다 먹겠대. 우리 앞으로! 우리 앞으로! 우리 모두는 지옥 같은 훈련 속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며 몸도 마음도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었다. 야, 오성구! 네, 135연병! 오승근! 너 잠깐 이리 와봐. 네! 다시 앞으로! 어때? 힘드냐? 아닙니다! 그래,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좋은 날도 빨리 오는 거야. 가서 물 떠오면서 좀 쉬어. 네, 있습니다! 저, 분장님, 근데 말입니다. 제가 물을 잘 못 뛰거든요? 저 물 진짜 잘 뛰는 애 하나 있는데 같이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이거 봐라. 아니, 물 잘 뛰고 못 뛰고가 어딨어. 이 자식 이거 빠져가지고. 아유, 분대장이, 아유, 참,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뭐야, 이거. 어, 뭉쳤어요, 근육이. 아주 수완이 좋으시네. 아, 알았어, 알았어. 아유, 그래, 그 물 잘 뚫어 넘어가고 와서 어디 물 좀 하면 잘 떠 와봐. 나이스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물을 잘 뜨냐? 야, 세상에 진짜 물 잘 뜨는 놈이 어디냐? 다 똑같지. 근데 왜 그랬어? 너 힘들잖아. 야, 너 생각해서 빼준 거야. 고맙지? 그래, 고맙다.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었던 짧지만 길었던 지난 6주간의 훈련소 생활. 그래, 남은 군생활 몸 건강히 잘하고 우리 제대하고 꼭 만나자. 그래. 그 힘든 기간이 지나고 우린 서로 다른 자대 배치를 받으면서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다. 제대를 한 후 8년의 세월이 흘렀다. 나는 투에이스라는 그룹으로 카페나 밤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내 꿈을 펼쳐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어느 괜찮아요? 그럼 나 내일 몇 시에 올까? 내일 12시까지만 오시면 됩니다. 어? 12시? 그래. 어? 승근아! 어? 이게 누구야? 여기야!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잘 지냈지. 이게 얼마만이야? 우리 훈련소 지나고 8년 됐나? 아, 그러니까. 아, 8년 만에 명진이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다 만났냐. 하지만 명진이를 만난 기쁨도 잠시, 난 이혼의 아픔을 겪게 되었다. 괴롭고 답답한 마음에 마음을 못 잡고 방황하게 되었고, 그런 내가 의지할 사람은 결국 명진이뿐이었다. 뭐? 이혼했다고?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명진이에게만큼은 이런 내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힘내. 응? 가자. 8년이란 시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명진이는 내게 여전히 편안한 휴식 같은 친구였다. 승근아, 어서 들어와.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여기서 당분간 나랑 같이 살자. 너 자리 잡힐 때까지 여기서 마음 편히 쉬네. 힘들어하는 날 위해 명진이는 함께 지낼 방을 얻어주었고, 그렇게 같이 지내면서 나는 다시 예전의 씩씩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 명진아!
어, 승근아. 인사해. 저, 안녕하세요. 내가 요즘 만난 여자야. 어때? 우리 자욱 씨. 예쁘지? 자욱 씨, 어,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악수라도 한 번. 얘가 안 나와? 우리 자욱 씨 손을 누가 만지고. 형의 후배로 만나 훈련소 동기로 또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까지 힘이 되어주었던 고마운 친구 명진이. 지금의 나의 행복도 다 네 덕분이라는 사실 넌 알고 있니? 20년이 지난 지금 너와의 소중한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 아, 사나이. 사나이가 아니라 사나이들의 그 부정. 예. 여자들은 잘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군생활이니까. 예. 제일 제가 군생활도 사실 고달프잖아요. 네. 고달픈 시간. 그다음에 그 후에 제가 이혼했을 때 그 공백 기간에 이 친구를 또 다시 그때 만나가지고 같이 있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 왜 내가 헤어졌는지, 왜 연락이 끊겼는지 난 그거 지금도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나게 되면은 네. 한번 그런 얘기를 좀 한번 좀 하고 싶어요. 예. 왜 내 연락을? 그럼 너는 그럼 나도 알 텐데.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해서 좀 수소문을 하려고 알 텐데. 여지껏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네. 한번 만나고 싶어하는 친구예요. 군에 있을 때 노명진 씨하고의 어떤 추억, 뭐 얘기를 좀 몇 가지 좀 해줘 보세요. 이제 뭐 아까 제안에서 조금은 나왔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배고파해요. 저보다도. 그래서 저는 아니 뭐 훈련소 때 다 실물을 배고프잖아요. 보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제 보면 저보다도 키가 작아요. 저도 좀 작은 편인데 저보다 키가 작았고 네. 굉장히 배고파요. 나한테 나 만나면 밤낮 나 배고파 그래. 그래서 막 그럼 8년 후에 만났을 때는 그 노명진 씨 그분은 뭐 어떤 직업을 오승근 씨께서는 이제 그때 가수 활동. 뭐 저는 이제 가수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아까 보듯이 이제 통기타를 쳤었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손님으로 와가지고 나를 이제 부른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이제 그때 이제 보게 된 거고. 그래서 네. 그때부터 한 거의 한 횟수로는 한 2년 정도 뭐 집안이 좀 돈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모터보드 있잖아요. 큰 거. 네, 그거를 그거 가지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으면 굉장히 부자죠. 네. 네. 그래서 모터보드하고 이 수상스키. 네. 이 수상스키 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예, 많지 않았고. 네, 네. 이게 애칠 찍으면은 그냥 뭐 이 물이 치는데 굉장히 저요. 아주 오승근 씨가 모터보드에 끌려서 수상스키를 타는 모습을 보고 이제 김자옥 씨가 네? 제가 안에서? 연애 시절 때 데이트하면서 제가 이제 수상스키 타는 걸 한번 보여주려고. 그나마 그게 또 자랑이니까 네. 가서 이제 밥 점심 먹으면서 네. 한번 봐라. 딱 앉혀놓고 그리고 제가 이제 원발스키로 다 이제 했다죠. 그때 거기서 조금 뭐 마음이 어쨌든 두 분이 맺어지는 데 있어서 네. 그 저 노명진 씨도 일조를 하신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직후부터는 지금까지 연락을 전혀. 야, 그 후로는 왜 그랬는지 어떻게 우연찮게 그 살면 그래요. 네. 모터보트 이후에 이제 기억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여쭤봐야 돼. 예. 자, 노명진 씨를 찾아 나서겠습니다. 네. 저 310번 훈련병 박주민 신관대 추정 나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으이야. 노래 제목은 있을 때 전에 있을 때 하나 둘셋 우리 팀들이잖아.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전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도 전에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전에 후회하지 말고 승문 씨의 최고 남양진 씨의 제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가까이 숨도 군부대 앞에 제가 와 있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우리 젊은 군인 오빠들과 함께 자료를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때 전에 72년 당시 노명진 씨의 병적 기록을 확인하러 부대 안으로 향하는 추적 팀. 그러나 군사 기밀 관계로 확인이 불가능했는데 뒤늦게 전화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적 예예. 종로구 낙원동이요? 아, 예.
노명진 씨의 본적이 종로구 낙원동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둘러 종로구 쪽으로 향한 추적팀.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예. 여분 아시겠어요? 예. 김재욱 씨 남편. 아, 김재욱 씨 남편. 공주님을 모시고 있는 4시. 네. 네. 오승훈 씨. 네. 여기 나와 계시거든요. 여기 여기. 네. 예,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짧습니다. 인사 짧아요. 오승훈 씨 노래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아. 맞습니다. 아, 아시겠어요? 예.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우리 오승근 씨가 훈련병 때 그때 동기를 찾아요. 예, 예, 이제 좀 부탁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시죠. 예. 72년 당시 노명진 씨의 본적으로 자료를 검색해 보는데 184번지에 노씨가 많은데 잠깐만요. 네. 지금 몇 분이죠? 네 분이 떴거든요. 네. 노형식, 노성진, 노태식, 노흥진. 네. 노명진은 없잖아요. 네. 전적을 갖거나 예. 아니면 사망을 하셨거나 연세가 많지 않으니까 개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과연 그의 추적이 가능할 것인가? 정확한 확인을 위해 다시 문서 자료를 찾아본다. 노명진하고 이름이 두 가지로 알고 있어요. 아, 예, 그냥 불렀을 때 하고. 아, 이름을 바꾸셨네요. 아유, 이름 맞아 맞아. 오, 맞네. 아, 예, 예, 예. 여기 돼 있네. 명진을 예, 태진으로. 태진으로 개명을. 노태진으로 개명한 노명진 씨. 그는 현재 강남구 삼성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자. 명진 이름 바꿨거든요. 노명진, 아, 저 노태진 이름 바뀌었죠. 노태진 씨. 예예. 그죠. 더위 먹었어, 더위. 예, 여기 노태진 씨댁 맞습니까? 네. 아, 예, 잠깐만요.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예. 아, 반갑습니다. 네. 사모님 되세요? 부인 아닌데요. 이 집 아니에요? 예, 집은 맞는데요. 네. 언니 지금 교회 가셨어요. 아, 부인, 아, 부인, 아, 예. 아, 그럼 처제. 아, 처제, 처제. 예. 글쎄, 형부에 대한 과거를, 형부의 과거를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과거 말씀이세요? 혹시 연예인 뭐 친구 있다고 말씀 못 들으셨어요? 연예인 친구? 예, 가수 중에. 예, 오승근 씨. 하고 안다고 얘기했거든요. 처제분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가슴 속에 우리 오승근 씨를 다 묻어둔 거예요. 저는 결혼한 걸 몰라요. 아랫쪽에 묻어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글쎄 이 시간은 뭐, 어떤 있거든. 일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운동 가셨는데 그때 아직 헬스 가셨어요. 알아요. 네. 아, 헬스 하세요? 네. 운동 열심히 하시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이야. 반갑습니다. 예. 헬스클럽에 오시는 손님. 아유, 빨리 찾기나 하지. 키가 작으시다고 그랬죠? 키가 작으시다고 그랬죠? 지금 혹시 노태진 씨랑 그럼 혹시 알고 계세요? 저기 아니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왜 도망가 가시나요? 젊은 씨네 뭐하고 계세요 지금? 아, 운동하고 나 내려갔어. 주워스 올라 으쌰 다운 으쌰 업 으쌰. 남자분들은 잘 없는 것 같은데 노태진 씨 한 분 혹시 계십니까 여기? 조금 해가지고 안 보이나 보죠 뭐. 안 계신 것 같은데 코치분 어디 계세요? 이 코치분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기 노태진 씨라는 분을 찾으러 왔는데 네. 혹시 여기 회원 중에 노태진 씨 한 분 계세요? 예, 계세요. 좀 키가 작만하시고 그렇죠? 네. 지금 여기 오셨다고 했는데 안 계시... 샤워실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운동하셨어요? 네. 남자 샤워장이 어디예요? 아니, 아니, 샤워장이... 왜 안 말리시지, 아무도? 왜 안 말리시... 그러게 저기 왜 안 말리시지? 저기, 아, 저, 그러면 샤워 끝나셨어요? 예. 아, 그럼 잠깐만 나오시라고 부탁드릴게요. 오. 붉은 악마예요. 빨간색 티셔츠 입고 나오셨어요. 아, 아, 잠깐만. 아, 우리 노태진 씨 되십니까? 예. 본명이 혹시 노명진? 예, 예, 예. 자, 이분 아시겠습니까? 예. 아. 그치. 군대 친구예요. 군대 친구 하면서 자세히
지금 판때기를 쳐다보고 계신데 굉장히 그 어려운 훈련병 시절에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죠, 오승훈한테. 우리 오승훈 씨의 힘이 되어준 친구 노명진 씨, 그러니까 노태진 씨를 헬스클럽에서 박수 좀 부탁드려요, 노령님.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아까 제가 그 싼 아이들의 그 우정 얘기했지만 서로 받았다 그러잖아요. 도움을. 야, 아름답네요. 야, 나오시면 무슨 얘기부터 하시고 싶으세요? 아, 근데 지금 얼핏 보는데 조금 짧게 봤는데 굉장히 몸이 마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예전에 비해서요? 예. 운동을 좋아해요. 예. 네, 자그마 해도 그냥 그 수상스키도 잘 타고 그냥 그 모터보드 그 이 저 이 운전을 하면은 고속으로 아주 잘해요. 아주. 네. 멋있다. 왜 이제 한마디로 이제 놀기 맞아, 좋아하는 친구. 그 당시 그럼, 그렇게 하면은 정말 그러니까. 뭐 저 굉장한 거죠. 그러면 자, 개명을 하신 노태진 씨. 이제 태진 씨로 불러야 되겠네요. 아니, 저는 그냥 태진이보다는 아까 보니까 88년도에 바뀐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거는 뭐 70년대하고 80년 초기 때문에 명진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불러 주십시오. 저희는 내려가겠습니다. 아, 뭐라고 부를까? 부르시죠. 자, 노명진 씨. 이제 다 컸으니까요, 이제. 예. 예. 한 뭐 30년, 20년 됐겠으니까. 자, 명진아. 노명진이. 야, 넌. 야, 아, 근데.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어, 똑같아. 야, 근데 이건. 아니, 근데 네가 나보다 키가 커졌냐? 아이고, 언제나 안 컸었니? 내가 컸지. 네가 나보다 컸었니? 컸었지. 아, 나보다 컸었냐? 아니, 야, 이건 정말 손 좀 만져보고. 이거 왜 이래? 근데 너무. 봐봐, 작았냐? 근데 그 아직 생각이 안 나. 작은지 큰지. 아, 정말. 정말 나와. 어이구. 아이고. 야. 아유,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예. 예.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어, 저보다 크시네요? 반갑습니다. 예. 아주 뭐 키 한 2m인지 계속 키 얘기만 하시고. 어, 옛날부터 그랬어요. 나름 이렇게 키가 작은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배고파가지고 아까도 그 말씀하셨는데 그놈은 그 건빵 건빵을 하나 주면은 그걸 이틀 동안 먹고 다녔고 근데 어디서 그 닭다리를 닭을 가져왔어요. 그놈의 닭을 지금도 제가 생각이 나요. 그 맛을 그 맛이요. 그걸 어디서 닭을 가져 세상에 훈련 때 닭이라는 자체가 없잖아요. 햄을 기어가서 나가서 먹던 생각. 왜 저는 이상하게 키는 조그만한데 계속 배고파요. 그러니까 다 먹는 게 어디로 가죠? 아니 이게 먹고 돌아서면 배고파요. 그러면 오승훈이 어디 가 나가도 찾는 찾고 배고파도 떨어지면 어디 갔나? 내 뒤만 졸졸졸졸 이래저래 뭐 닭다리, 화랑담배 그러니까. 그냥 보급창이셨네요. 다 이렇게 그냥. 네. 아니, 근데, 아니 그렇게 또 챙기고 싶었어요. 물론 뭐 같은 동료들도 그런 애들도 많은데 유독이 왜냐면 사회에서 이렇게 알아가지고 또 알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만난 건 딱 둘밖에 없으니까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선생님을 뵀을 때도 유독이 챙겨주고 싶은 그런 아니 지금 모습이 이제 뭐 한 30년은 됐으니까 그렇지만 참 동그랗고 예뻤어요. 아니 그리고 아주 이렇게 좀 이 저 유머도 있으시고 얘기도 잘하고 말씀 잘하시고. 아니 김자옥 씨 처음 뵀을 때 그때 그 느낌 처음 소개시켜 주셨다면서요? 예. 네. 어떠셨어요? 어, 놀랐어요. 아니 갑자기 나보러 나 한다 그래서 이게 뭘 해 그래 뭐래? 결혼 어? 아니 그 한 몇 개월 사이에 둘이서 그냥 뭐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가서 딱 보는데 얼마큼 이쁜지 그러니까 아유 정말 잘 됐다 생각하고선 속으로 무진장 좋아했죠. 예. 아니 그러다가 근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또 못 만나셨어요? 왜냐하면 걔네 이 사람이라는 건 제가 그런 예를 본 적이 있어요. 결혼하셔가지고 제 삼자가 들어와서. 잘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한번 그래서 내가 잘 될 때까지 기다리고 저는 이제 건축으로 넘어갔었고 또 바쁘게 지내시면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좀 서울보다 이제 변두리 다녔고 그러니까 못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이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화번호를 줬었는데 서로 이제 연락을 이제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전화를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두절된 게 지금까지. 아, 근데 핸드폰을 찾았는데 근데 왜 그동안 근데 나 안 찾았어. 근데 나 그 오승근으로 가면 금방 알 텐데. 근데 집에다 드리면 배가 불렀나 보지 뭐. 곧 봤으면 나 찾았을 거야.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4인당 화장품에서 오디오 세트를, 주식회사 한국사미트에서 국민관광상품권을, 농협 한삼이농산에서 오디오 세트를, 동성제약에서 문화상품권을, 해동 포천실버타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내가 그래서 그걸 좀 찾아달라고 내가 그랬지. 근데 여기서 찾더라고 그거를. 아까 지금 그게 아직까지 있어. 그래? 아직까지 그게 아직까지.